집사가 교회를 가는데 지갑은 서랍에다 놓고 1,000원짜리 두 장 빼서 주머니 넣고 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봤던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동창회 갈 때는 지갑을 열심히 챙겨가더니만 어제 교회 갈 때는 1,000원짜리 두 장 넣고 지갑은 서랍에 두고 가느냐고. 그러니 구집사가 하는 얘기가 지갑을 가지고 가면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괴로워서 입장이 곤란해서 그래서 지갑을 빼놓고 간다고. 그랬더니만 남편 왈, 여보 여보, 에휴,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기도하는 거 골치 아파가지고 응답의 보따리를 그냥 두고 내려오시면 어떡할까 그러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거칠애로 할 때도 많고요, 외식과 형식으로 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71장 헌금 시간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그러면서 바구니를 돌려대면 이거 참 입장 곤란할 텐데 지갑 있는 거 다 털어서 100만 원 낼 수도 없고 이걸 또 1,000원만 낼 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분한테 불편 안 드리려고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거 안 불러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알아서 양심껏 주님 앞에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라고 놔두니까 뭐 지갑을 안 가져도 상관없고 안 내도 누가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쓱 들어왔다 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되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해 아래 사는 이 모든 일들은 헛되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억만금을 쌓아놓았어도 엄청난 출세와 명예를 남겨놓았어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주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연후에 이 땅에서 주어진 생애 기회를 마음껏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돈과 권력과 명예, 심지어는 인간의 쾌락조차도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 안에서만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먼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지혜, 다시 말하면 높은 지혜가 있고 낮은 지혜가 있습니다. 높은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혜요, 낮은 지혜라면 이 땅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본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까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가르쳐 주겠다고 처세술이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들도 정설이 아니었으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대상이 변함에 따라 처세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진리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자주 말하기를 지혜가 많은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세상을 잘 살까요? 당연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잘 삽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는 것이고 지식은 이 땅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야 슬기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그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바쁜 일상과 여정 속에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를 더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IQ가 낮습니까? 여러분의 배움이 부족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사업도 잘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살이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신다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지혜의 근간이 되며 지혜의 뿌리가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그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느 누가 곧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바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금요일날 또 아주 기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떤 집사님, 그분이 총괄이사로서 그 기업을 총괄했지만 이제는 대표로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보다 그분은 나이가 더 많은 분인데 그 나이에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승진해서 그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라도 그런 자들을 붙들고 쓰임받도록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잘리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망하지도 않아요. 나는 오늘도 카페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들 만났습니다. 가게는 좀 어떠냐고. 아유,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된다고 할 만큼 잘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요즘에 경기가 밑바닥이라서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우면 교육비는 줄일 수 없지만 먹는 거, 외식하는 거 이런 거 줄이게 되는데 참 감사하네요. 두 부부가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그분이 결정한 말을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통째로 맡겨야 되는데 그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척이 아니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 축이었다면 이제는 이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신앙이 아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교만과 불신의 삶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와 지혜를 극단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함으로써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겸손의 반대말로서 스스로의 우월감에 또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모든 중심이 자기,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덕목으로, 그리고 교만은 최악의 덕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를 굽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높아져 보겠다고 으쓱거리고 우쭐거리고 해봤자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왜냐하면 계시 받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으니까 겸손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목사 설교가 2%가 부족하니까 계시를 받아서 뭔가 응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1부, 2부까지는 맹숭맹숭했었는데 3부 예배 제 순서 대기하는 동안 까막까막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축구의 광팽이냐고, 나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잠을 깨가면서 그 심야에 더군다나 주일날 그거 본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만 풀어지면 약간 까물까물하다고. 이게 4부 예배 때는 더해요. 점심 먹고 식곤증에다가 뭐 그래가지고 내 순서 기다리려면, 근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내 순서를 늦게 나오거나 실수하지 않겠어요. 깜빡 졸다가도 정신 바짝 나서 보면 설교하러 나갈 시간이야. 좀 그런 은혜라도 받아요. 괜히 설교 시간에 계시 받는다고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 유 목사는 총알 택시 기사보다도 못하다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총알 택시 김 집사 하도 사람들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서 천당 못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가보니까 김 집사가 와 있어서, 아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당을 다 오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부했는지 아냐고, 부했는데 그러냐고, 총알택시 기사, 총알택시 기사가 어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공포에 도가니 몰았는데 아 이런 사람이 여기 오냐고 그랬더니 너보다 낫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섭한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너는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잠재웠지만 적어도 김 집사는 잠은 깨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잠을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2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냥 돌아서 2층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깨구리 뻗듯이 납작하게 뻗어서 그거 다시 기도해서 살린 적도 있는데, 뭐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세요. 그래 내가 위로받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대인관계에서 겸손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하지, 꺼들거리고 잘난 체하고 막 아주 탱탱거리고 교만한 인간은 보기도 싫잖아요. 나도 그렇더라고. 그런 인간 아주 보기도 싫어요. 그래도 오세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와서 그냥 팍 꺾어져가지고 고분고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기도 하고, 교회는 고물상과 같기도 하고, 교회는 용광로와 같기도 해서
질서가 절도가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도 있게 신앙을 키우기도 하는 데고, 교회는 고물상 같아서 뭐 오만 범죄 다한 사람들이 다 와서 누구나 그냥 뭐 새꼬챙이도 오고 양재기도 오고 뭐 냄비 쪼가리도 오고 고무신 덩어리 이런 것도 다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물상이다. 이런 걸 갖다가 못 쓰게 된 걸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용광로 대장간도 같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못 오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은 누구나 다 소중한 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라 생각해서 그냥 허름하든 깔끔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냥 연세가 들었든 못 들었든 이부 예배 오시는 연세들은 어른들 네 분은 요 아이 밖에서 나란히 왔다가 나란히 가시는데 당신들은 커피 한 잔도 안 드시면서 꼭 카페에서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대화하다가 그분들이 앉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나 안 나오나 뚜리번거려요.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얼른 쫓아서 한 잔 드셔야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드릴 테니까 드세요. 아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커피 사드릴 돈은 있어요 저희가. 막 이러면서 지난주에는 또 다른 어른이 샀더니 한 분이 화장실 갔다 빡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나야 나야 막 이러면 나 인기 좋아요. 탱탱하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인색해서 풀 줄 모르지 세상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커피나 생강차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너무 어른들한테 얻어먹은 미안해가지고 요렇게 화면 보다가 오늘 일찍 가셨네 하고 학생들 만나라고 싹 나왔더니 웬걸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래서 다른 집사님이 선수 지금 먼저 주문하러 갔는데 목사님 한 잔 드셔야죠. 저기 저 집사님이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안 사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제서 네 분이서 손에 손잡고 가셨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어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그렇게 목회했더니 큰 부자가 안 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막 지켜 세우고 아유 그러시냐고 예 아이고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목사가 막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섬겨줘야 되는데 뭐 그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냥 했으면 끝나는 거야. 돈이 있어서 했으면 감사하고 끝나는 거, 없어서 못했으면 없는 대로 위로받고 그냥 사는 게 교회지 무슨 여기 와서 생색을 내고 뭐 대우받으려고 까부느냐고 막 그랬더니 부자가 안 오더라고. 그냥 우리끼리 해요. 끝까지가 부자 안 오면 어때요? 우리가 십시일반을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끼리 지금 모아서도 이거 100억을 빚내도 했는데 지금 다 갖고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제 또 빚질라고. 여러분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또 빚죠. 근데 또 한 번씩 좀 헌금해. 그동안 모았잖아요. 이거 교회 진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그동안 모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내 부활 그거 어차피 싸짐어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또 벌어서 또 내고 또 쓰고 벌어서 내고 그러다가 그냥 오라면 가는 거지요. 뭐 돈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는 빼고요. 뭐 이런 16절 말씀은 무분별한 행동이나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시는 실패하기 쉽다 이런 교훈이에요. 분별 없이 행동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과신하면 이 사람은 실패하기 쉽다. 17절에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으면 결국은 패망에 이른다. 18절에는 중용의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이 중용의 덕은 기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야비하고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쉽겠어요.
자기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 싫으면 아이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살면 그 더러운 걸, 그 기분 나쁜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누군가 한 사람이 치워버리면 깨끗해요. 치워버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걸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용이라는 걸 적당히 기회주의로 사는 걸 말씀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아유, 이 부예배 마치고 나더니 카페 가더니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에 있다가 오더니 어머 목사님 매주 설교 은혜 드리면 오늘은 더 좋았어요. 그 기회주의 그거 정말 은혜 됐어요. 야 참 은혜 받는 것도 지가지가예요. 난 그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이거보다 유불리에 따라서 저쪽이 유리한 글이 붙고 이쪽이 유리한 일이 붙고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소신 있게, 적어도 믿음의 행동이 소신 있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 우리를 지혜롭게 못 살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교만 다음에 이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미래는 염두에 두시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원한 폐기처리장이 될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미래는 준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우리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영원한 폐기처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옥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기 유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샬리트라는 말인데 이건 주권자 혹은 총리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잡은 자들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런 주권자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 이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이라는 수를 사용했는데 이 수는 완전수면서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그리고 완전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부귀나 장수 혹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걸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로 24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인간의 불의함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르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르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지으셨건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꾀를 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뜻이에요. 너무 잔꾀 부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꾀를 써가지고 요령 피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의견과 주장을 고집을 가미해서 자꾸 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